야, 그걸 축구라고 하냐? 아유. 야, 네가 왜냐 면은 같은 팀이라 창피하다, 창피해. 어? 맙소야.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겁먹었는데. 호동이가 병지 쪽은 잘 안 쳐다보네. 왜? 아니, 둘 다 마산이지. 그 전설! 아니, 예전에 둘이 막 뭐 1대1로 떴다는 얘기 있는데. 붙었다는 그런 루머가 있던데.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강호동 그리고 김병준. 아, 진짜? 그 둘은 주먹으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었어. 진짜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서로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는데 김병지가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많아. 싸웠는데 맞아. 강호동이 이겼다. 이런 소문이 허다했어. 맞아,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소문에 내가 화났다고? 김병지한테? 아, 그런 소문이 있어. 말이 돼! 와, 수차한다! 닥지 마! 닥지 마! 닥지 마라! 와, 김병지! 아니, 당장 해명하라! 일단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단은 나는 맞아본 적은 단 한 번도. 호동이가 맞았다는 얘기네, 병지한테. 아니, 그럼 호동이 본 적이 있어? 없었어. 그러면 소문은 들은 적 있어? 호동이가 짱이라는 얘기는 내가 들었던 적은 잠깐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3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 고3 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고. 고3 때? 딱 정리됐지. 그리고 마산을 보면 인문계 있고 시립계 있고 전통적으로 마산은 마산 공고가 계속 짱이었다. 그렇지. 마봉주 씨는 직접 못 봤다고 그랬잖아, 병지가.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으면 저런 얘기 못 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몸이 아니거든. 근데 시름이 원래 좀 힘이 세고 좀 잘 하잖아. 손발력도 좋아야 돼. 아, 그치, 손발력 좋고. 아, 손발력 내가 고등학교 때 시름부가 있었거든. 그때 이장원이도 그쪽 출신이고. 와. 알지, 그 작은. 아, 그 작은. 천순이 학교에서는 짱이 시름부였어? 축구부지. 되게 자존심이 있구나.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많이 먹게 하지. 사실 여기서 말은 안 하는데 진철이가 정말 쎘었을 것 같아.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쎄 보이지 않아? 잘 본 거야. 정신이 넘어갈 것 같은데. 진정한 강자는 조용히 있는 거거든. 아니, 나 근데 진철이를 호텔 사우나에서 본 적 있거든. 진짜? 와, 몸이. 미안해, 호텔을 네가 왜 가? 야, 호텔 사우나가. 그래서 사우나에서 어땠어? 아, 사우나에서 안 돼. 말이더라고. 어, 진짜? 완전 말이야. 진철이 오늘 눈썹은 누가 그린 거야? 아니야, 내 원래 눈썹이야. 아, 진짜로? 나 처음에는 맹구 이창훈. 아니, 눈썹이 너무 진해서. 아, 진철이가 원래 내 눈썹이야. 홍성환이야. 눈썹이 끝났잖아. 천수. 천수는 실물 깡패라고 적어놨어. 어? 옛날에 부천에서 진짜 생활을 했었지. 그러니까 생활하다가 축구 선수 된 거야? 아니, 실물 깡패는 나 아니야? 아니, 실물 깡패는 나 아니야? 내가 또 전에 좀 전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네. 대포장에서 되게 감동으로 다니는데 진철이 내가 진짜 참 체육인이라고 얘기하고 와 이랬는데 갑자기 또 깡패가 좋아한다. 형 왜 깡패야? 아, 그 얼굴이 어릴 때부터 못생긴 친구들한테는 되게 개성적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귀엽다. 그다마 아니면 귀엽다. 이런 얘기만 듣고 한때 이제 또 월드컵 때 뭐 투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못생긴 축구선수 2위 막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어. 그런 적 있었어. 1위가 호날두냐고 2위가 나하고 3위가 테베지 뭐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투표를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그래서 2위 차지했어. 은메달은 땄다야. 아, 그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혼자 인기가 좋았네 막 이랬는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천수는 굉장히 못생겼을 거다라고 생각 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보면 역시나 뭐라고 얘기해서 생각보다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은데? 얼굴도 작고 잘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천수 형이 보는 이렇게 진철이 형, 병지 형 이렇게 셋 중에 외모 순위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네가 1위야? 당연하지. 뭐? 어? 아, 솔직히. 2등은? 병지. 2등은? 병지지. 병지지.
진철이 형이라고? 아, 체육인이잖아. 이래서 싸가지 없다고. 친구끼리 왜 그래? 근데 우리 눈에, 내 눈에는 최진철이 1등인데. 아, 진짜? 어. 아, 앞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일단 숲도 엄청 많지. 그 배우 닮았어. 병지 병지 형이 봤을 때. 아니, 나는 2까지는 어쨌든 가야 되는 게 맞고. 아니, 그러니까 3이라고 하면 3이 천수지. 3이 천수지. 그렇지. 아니, 객관적으로 어쨌든 전 세계에서 2등 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깔고 가야 되는 거 맞아. 그 셋이 만약에 인형으로 나오면 천수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 색깔이 있어. 그렇지. 어. 나는 인형 중에 병지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네. 아, 인형으로 팔리면. 야, 잠깐만, 뭔데? 어. 뭐 엄청난 거 보여준다더니. 어. 뭐 우리 체육관으로 불렀어? 뭐 여기서 뭐 축구라도 보여주게? 아,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우리가 오늘 축구 한번 보여줄게. 아니 미안한데 우리 전부 다 같은 다 아영구 축구부인데 무슨 축구를 보여줘? 그래. 우리 다 한 축구해. 자, 우리 에이스. 에이스 보여줘. 보여줘. 볼, 볼, 볼. 간다. 메시. 메시. 수비수. 잘할 거야. 그걸 축구라고 하냐? 아유. 야, 네가 왜냐 면은 같은 팀이라 챔피언이다, 챔피언. 어? 맙소사.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겁먹었는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뭐가? 깝죽대지 마라, 돼지. 아, 옛날에 패기는 어디 간 거야? 야, 정말. 옛날에 그래서 오늘 뭐야? 전설이 씨. 혹시 혹시 동딩크 감독? 아하, 아니야, 나 주장이야. 아, 주장이야? 아, 혹시 유도부 주장? 아예. 오동도 주장 아니야? 오동도? 야, 오동도 주장 아니야? 오동도? 야, 너 누구 따라한 거야? 야, 너 누구 따라한 거야? 누구 샤샤? 아니, 아무튼 신동주자. 어? 천수가 호동이한테 욕했어요. 어이구, 어이구, 또 고자질. 맨날 고자질해. 언제까지 고자질할 거야? 어이구, 어이구. 진짜. 자, 체육관으로 잘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왜 모이냐고 했냐면 바로 JTBC 7번 채널에서 하는 축구에는 아라산다 팀에서 우리 아형고 축구의 선의 전화가 왔다. 와. JTBC가 벌써 세븐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 대표로 나갈 팀을 뽑을 거야. 주전팀 대 후보팀 공정하게 대결해서 이긴 팀을 출연하도록 할 거야. 어때? 아니, 뭐 이유 없지? 아, 진짜 안전 어이가 없네. 어? 네. 왜 우리가 후보팀이야? 아니 너 뭐, 어? 너 배선물이야 뭐야? 왜 돌 쓰고 있는 거야? 제 이름은 나주예요. 아니 잠깐 이해가 안 가네. 당대 실력으로 보나? 어? 봐봐. 어, 그리고 나같이 투혼으로 보나? 어? 자, 봐봐. 꼬락서리를 보나? 우리가 완전히 주전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해 못 하겠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세 명 딱딱딱 해가지고 내가 드리블로 해서 다 체킬 되니까. 아니, 야 승훈아, 너 혼자 나가. 기분 나쁜 게 얘는 골키퍼인데. 골키퍼가 자꾸 우리 제낀다고. 야, 너 혼자 나가, 너 혼자 나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김메시야, 김메시. 원래 말이 많아, 후보들. 아니, 근데 진짜 세 명이 형 나와가지고. 빨리 철, 삼민 나가면 날 이거 공 한번 건드려 봐봐. 야, 우리 진호동, 진호동. 해 뺏어봐. 짤방아, 피시 같이. 오, 와, 그렇지. 오, 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같은 분인데, 와! 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병지가 이쪽으로 오고. 야, 병지야, 눌러버려. 잠깐, 병지야, 그러면 어떻게? 셋이서 다 같이 뺏어도 돼? 아니면 한 명씩 한 명씩 해야 돼? 얘네들은 세 명 다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자, 좋았어. 병지 얘기해. 좋았어, 좋았어. 얘네들은 두 발 뛰는 게. 얘네들은 두 발 뛰는 게. 그렇지. 블랑코, 블랑코. 얘네들은 두 발 뛰는 게. 자, 준비. 작전 설정. 내가 그렇지. 블랑코, 블랑코. 그렇지. 어. 작전 설정. 내가 그렇지. 블랑코, 블랑코. 그렇지. 그렇지. 병지는 골키퍼야. 야, 그렇지. 병지야. 자, 다음 선수가 나와야지. 천수가? 자, 민진호동 나가면 돼. 야, 우리 민진호동 어때? 일로 와봐. 야, 진호동.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면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둘러싸서? 여기 너무 뚱뚱한데? 우리도 드리블스 할 수 있는 길을 줘. 네. 공 만질 수 있는 길. 그렇지요. 호동이 내복 입고 나온 거야? 야, 왜 너 진짜 너무... 잘 만들 거야? 야, 왜 너 만든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 고어텍스야! 고어텍스라고 얘기해? 네 얼굴이 고어다. 야, 이게! 야, 잠깐만 뭐라 했습니까? 자, 사람들 이거까지 고어라고? 얼굴이 고어다. 야, 야, 왜 너 만든 거야? 내가 진짜 해보니까. 자, 좋았어. 야, 경기! 자, 가자!